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부동산 거래, 부동산 경기도 침체 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2008년 이후에 최근의 땅값 상승률이 최저를 기록한 그러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용인시 처인구 땅값은 반도체 호재로 인해서 용인시 처인구만 급등한 그러한 정부의 보도 발표가 있어서 오늘은 반도체 호재가 있는 처인구 땅값이 급등을 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전체적인 토지 시장의 그러한 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 모습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고당리, 중릉리, 독성리에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되는 용인 원삼 SK 반도체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적인 그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게 앞으로 작년서부터 이런 토목 공사가 시작이 됐고 2024년 말까지 이 토목 공사를 완료를 하고 2025년 내년서부터는 이제 한 개의 펩 공장이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은 발칵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산업전사들이 이제 구조물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그 엄청난 인원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직주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산면 일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 캠퍼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거기는 120만 평이 개발이 되고 1기, 2기, 3기, 4기가 이제 4기까지 거의 완성이 되면서 5기, 6기가 또 건설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120만 평 부지입니다. 여기 용인 원삼 SK하이닉스는 126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삼성에 있는 고덕 신도시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를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이 부근은 그 어느 곳 지역보다도 또, 평택보다도 더큰 규모. 그리고 용인시는 처인구의 이동 남사에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건설이 되다 보니까, 용인은 그냥 한마디로 반도체 천국, 세계 최대의 반도체가 그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인 땅값에 그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저라는 겁니다. 주택시장 침체와 더불어서 토지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폭은 15년 만에 가장 낮았고, 거래량도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땅값이 연간 0.82%로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땅값이 하락이 됐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데 이런 낮은 상승폭에도 있지만은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에 있는 이 처인구 땅값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을 통계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이러한 대역사의 토목의 현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1년 전에 견주어서 상승폭이 1.9포인트, 2021년 4.17%에 비해서 3.35포인트가 줄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급등기 초입이던 2018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던 전국 땅값은
2022년 4분기부터 상승폭이 크게 꺾이며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2022년 4분기 이후 땅값 상승폭은 매 분기 오르는 추세라 땅값이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조감도입니다. 4개의 팹 공장과 그리고 여기에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지원시설로서 여기에 아파트라든지 이주자 택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땅값의 상승률에 대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수도권은 3%에서 1%로 떨어졌고, 지방은 2.24%에서 0.4%로 가격이 이렇게 1년 전보다도 땅값의 상승폭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세종시, 서울, 경기 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 가장 중요한 시, 군, 구 가운데서 제가 열심히 초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서 처인구는 6.66% 올라서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조하게 여기 나와 있는 SK 반도체와 여기 나와 있는 삼성 반도체,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같은 개발 호재가 땅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으로 경기도 성남시, 대구 군위군, 경북 울릉군, 서울 강남구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용인시는, 특히 처인구는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이 될 것이며, 여기 나와 있는 반도체 관련된 사진이 지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거래량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거래량은 182만 필지로서 정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평균과 비교해도 39%의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구, 대전 등 3개 시도에서 1년 전보다도 토지 거래가 늘었지만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이 마이너스 46%, 부산이 마이너스 42%가 되겠습니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줄어들었고, 그만큼 부동산 개발 기대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땅 거래가 줄어든 이유 중에서는 경제의 영향 중에서 금리 인상과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위, 저, 외축 심리, 투자자들이 위축 심리죠. 투자들의 위축 심리가 그만큼 작용이 돼서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가격도 하락이 됐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인 특례시, 용인 시마는 반도체 산업도시로서 개발이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용인시 처인구가 전국의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땅 안성 토지 특강을 이제 구정 설날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대대적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 토지 전문가인 제가 좋은 땅 찾는 방법, 좋은 땅을 돈 드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많은 대중적인 강의가 아니라 매주 목요일에 소수정의 10분만 선착순으로 모시고 강의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든지, 용인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 기타 땅 투자 토지 노하우를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땅값 상승률이 2008년 이후에 최저로 내려앉았고,
그렇지만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토지는 반도체 호조로 인해서 전국 최고의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